안녕하세요. 매달 초 프로모션 정보 알려드리기 위해 아침 일찍부터, 지금은 낮이네요, 스튜디오에 나와 촬영하고 있는 차 파는 사람도 홍 MC입니다. 자, 썸네일 보셔서 아시겠지만 아우디 1월 프로모션 준비했는데요. 매달 아우디 프로모션 준비할 때에는 뭔가 진짜 모르게 불안하고 암울한 분위기입니다. 2022년 첫 달인 1월, 과연 어떤 프로모션을 진행할지 기대하시는 분들 많으실 텐데, 미리 말씀드릴게요. 기대하셨다간 큰 코 다칩니다. 오늘 영상 주목해서 시청 부탁드리며, 저희 차 파는 사람들은 리스렌트 두 가지 상품으로만 진행 가능하며 현금 할부는 진행하지 않는다는 점 다시 한 번 더 강조드립니다. 아우디 1월 프로모션입니다. 엔트리급 모델 A4인데요. 이번에 저 홍 MC가 3호 TDI 프리미엄 그레이 색상 판매했었죠. 정말 말 그대로 엄청난 프로모션 진행 중입니다. 예년 같았으면 1,000만 원 이상의 할인이겠지만 지금은 이 정도만 하더라도 감지덕지죠. 프로모션 전달과 거의 동일하고, 이 차량 찾으시는 고객님들께 솔직히 말씀드릴게요. 저에게 구매하신 고객님들에게도 당연히 3시리즈나 C클래스 가시는 게 더 좋다라고 말씀드렸는데, 정말 나는 죽어도 A4를 타야겠다라고 하시는 분들 제외하고는 2급에서는 경쟁 차종들이 우위에 있습니다. 너무 솔직했네요. 근데 다들 그렇게 생각하실 겁니다. 아우디에서 그나마 제가 정말 꼽으라면 이겁니다. A5. 길거리에서 보더라도 외관은 눈길을 사로잡을 만큼 인상적인, 그러나 실내는 꽝입니다. 요즘 트렌드가 아니라는 거죠. 프로모션이 높았을 땐 1,000만 원 이상의 할인이었지만 지금은 암울하네요. 이 정도 할인하더라도 구매하시는 분들이 많고, 지금 또한 물량 없습니다. 아우디의 핵심 차량 A6입니다. 경쟁 차종인 E클래스나 5시리즈와 좀 할인을 비교해본다면 정말 굿인데요. 작년 12월과 별반 차이 없는 높은 프로모션 진행 중인데, 색상이 관건입니다. 22년식 A6는 브라운 시트가 거의 입항되지 않았는데요. 1월에는 조금 더 많은 브라운 시트 차량이 입항될 것으로 예상합니다. 디젤 차량은 재고가 없는데, 외장 색상 화이트나 블랙, 그리고 실내 블랙 원하시는 분들은 지금이 타이밍입니다. 이 타이밍 놓치신다면 반도체 이슈로 입항이 더디니, 이 말은 지금 바로 구매하셔야 된다 이 말이죠. 거의 도사라고 불릴 만큼 앞으로의 차량 재고 훤히 꿰뚫고 있는 홍 MC인 거 다들 알고 계시죠? 정말 무조건 저 믿으셔야 됩니다. 쿠페형 세단의 원조 A7입니다. 경쟁 차종인 벤츠 CLS450, 이번에 다시 CLS300D의 차량을 출시할 계획인데요. 벤츠 실내 베이지는 정말 환상적으로 이쁘다는 걸 많은 분들이 아실 거예요. 물론 프로모션적인 부분에선 A7이 우위에 있지만 지금 할인 좀 암울하죠? 저번 달 리뷰로도 전달드렸지만 A7 외관 디자인은 확실히 CLS보다 위에 있습니다. 프로모션적인 부분은 차량의 재고가 없다 보니 뭘 하려 해도 할 수 없는 노릇이죠. 그래도 22년형으로 출고가 되고 있는 현재 빠른 출고 원하신다면 차팟에 문의 주셔야 됩니다. 그래도 항상 옳은 말만 하는 홍 팀장이 과감히 말씀드릴게요. 에어 서스펜션 없는 A7보단 CLS450으로 가시는 게 현명한 선택입니다. 그러나 외관 디자인만큼은 A7이 압승이다. 자, 아우디 대형 세단의 자존심 A8입니다. 할인율은 조금 떨어졌지만 그래도 수입 대형 세단에서 보여줄 수 있는 최고의 할인율을 보여주고 있고, 여전히 아직도 벤츠 S클래스가 왜 왕인지 보여주는 대목입니다. 판매량만 보더라도 알 수 있겠죠. 할인이 없더라도 100이면 100 S클래스 구입하십니다. 12월에는 숏바디의 재고가 바닥이었는데 1월은 조금 더 입항이 되었네요. A8 숏바디 지금입니다. 수입 대형 세단은 타고 싶은데 할인은 많이 받고 싶다, 그러면 A8이에요. 세단 라인업에 이어 SUV 라인업 보겠습니다. 풀체인지 된 Q5, 많은 분들이 찾아주고 계신데 정말 얼마 안 되는 프로모션 보시고 실망하신 분들이 한둘이 아닐 겁니다. 왜 이렇게 할인이 없지라고 생각하는 건 저만이 아니죠. 출시된 지 좀 꽤 되었는데 아직도 바닥을 치고 있네요. 그러면 우리는 어떻게 하면 된다? 무작정 기다리셔서 중순쯤 구매하시면 됩니다 라고 말씀드리고 싶지만, 반도체 이슈가 계속해서 지속된다면 이 또한 장담할 수 없습니다. 있는 재고 프로모션 조금이라도 더 받고 구매하시는 게 현명합니다. SQ5도 1,000만 원 이상의 할인해서 지금은 611만 원이라는 말도 안 되는 프로모션. 이거 진짜 아우디 차 사라는 건가요? 말라는 건가요? 패밀리카에서 할인 많이 받고 구매하고 싶다 그러면 Q7인데요. 몇 달 전부터 높은 프로모션으로 고객님들께 어필을 하고 있는 차량인데, 이제는 물량이 없기 때문에 할인이 대폭 감소하였고, 추가적으로 입항된 물량 자체가 굉장히 소량이기 때문에 지금 이 기회 놓치신다면 올 중순까지 바라봐야 되는 상황인데요. 4호 TDI 라인업
굉장히 프로모션 좋습니다. 지금이 타이밍. 아, 이런 차들은 재고 있을 때 프로모션 많이 받고 구매하시는 게 우리 고객님들에게는 정말 이득입니다. 패밀리 SUV로 선택하시면 정말 후회 없을 겁니다. 쿠페형 SUV Q8 보시죠. 자, 이 차량도 제가 저번 달 리뷰를 안내 드렸죠. 실제로 아우디가 벤츠, BMW에 비해 디자인 쪽으로나 성능으로나 뒤떨어지지 않는다라고 감히 말씀드릴 수 있었던 차량이 Q8입니다. 일단 할인율 좋아졌습니다. 그러나 전체적으로 Q8 차량 재고도 없고요. 팔 차량도 없기 때문에 그나마 현재 재고가 있는 차량들도 프로모션이 예년에 비해는 줄어들었습니다. 가솔린의 인기가 좀 더 많은 편이며 현재는 재고가 없어서 그나마 재고가 있는 디젤 모델의 인기가 점점 더 좀 높아지고 있는데요. 45 TDI도 좋지만 그래도 풀옵션인 50 TDI 구매하시는 것 이득입니다. 45 TDI 모든 색상 즉시 추고 가능하며 50 TDI 외장 색상 화이트에 블랙 두 가지 준비해뒀습니다. 고성능 모델이죠. RS Q8 고성능을 원하신다면 정말 추천드리는 차량인데 이 차량도 리뷰해봤지만 정말 우르스 못지않은 만큼 완벽한 차입니다. 이 차량의 문제 또한 컬러 매칭인데요. 화이트로 1월에 즉시 출고 가능한 물량 확보해뒀습니다. 할인율은 말하지 않아도 고성능이면 당연히 적겠죠. 더군다나 찾으시는 분들이 많으니까요. 우리 중고차 시장에서 SQ8 디젤 모델이 프리미엄 1,000만 원 얹어서 팔린다는 말 들어보셨나요? 그냥 SQ8을 좀 더 만들어주세요. 이렇게 오늘 아우디 1월 프로모션 알아봤는데요. 역시나 항상 그러했듯이 연초에도 할인율이 좋지는 않습니다. 그러나 작년 연말보다는 조금 상승했는데요. A6는 기대 이상, 여기에 Q8까지 좋아졌으니 22년 연초 1월 아우디 프로모션 연말 대비 좀 그나마 나아졌네요. 저희 차 파는 사람들이 진행하신다면 표에 나와있는 프로모션보다 단돈 10만원이라도 더 좋은 조건으로 구매하실 수 있게 노력할 것이며 또한 서비스적인 부분 두둑히 챙겨드리면서 그 아쉬움 달래보겠습니다.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 부탁드립니다. 차량 리스트는 어디서? 차 파는 사람들에서. 감사합니다.